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좀 제가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화면상에서? 가을 타는 것 같아요. 뭔가 식욕도 없고 의욕도 좀 없어지고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에너지를 좀 업해가지고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알죠? 댓글, 좋아요, 구독 쪽 부탁드리고요. 진짜 요즘에 힘이 좀 뭔가 떨어져요. 오늘 영상을 만들려고 나왔는데도 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뭔가 좀 의욕이 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과 좋아요는 림빠의 의욕을 업업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뭘 해보려고 하냐면 만들기 쉽고 예쁜 옷을 저번에 했잖아요. 자켓을 예쁘고 쉬운 옷을 했는데 오늘은 더 쉬워. 더 쉬운데 더 예뻐. 더 쉽고 더 예쁜데 패턴은 너무 쉬워요. 패턴은 진짜 너무 쉬워. 패턴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도 제가 뜨는 거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디자인이 뭐냐면 얘예요. 얘인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얘에 복병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접해보는 건데 이중지 원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오늘은 이중지라는 게 뭐냐면 흔히 여러분들 핸드메이드라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드메이드 이런 거 코트 같은 경우 핸드메이드로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이 옷도 핸드메이드예요. 자, 패턴도 쉽고 봉제도 쉬워요. 뭐 지퍼만 달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모직류로 했던 거는 이중지는 아니에요. 이중지는 아니고 그냥 두꺼운 모직류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핸드메이드를 만들 수 있는 이중지 원단이에요. 자, 이중지 원단을 처음 사용하는데 이 원단을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븐 원단, 일반적인 원단처럼 만들면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핸드메이드 요 베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바느질이 들어가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으로 바늘을 가지고 해보는 건데 핸드메이드 암홀하고 밑단하고 이렇게 그 부분을 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중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제가 하는 거 오늘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패턴 먼저 들어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 건데 자, 요 디자인을 보시면 자, 굉장히 그 소매도 오늘 없어요. 소매도 없고 굉장히 쉬워요. 고무줄 하나 여기 들어가는 위치 표시하고 패턴은 진짜 10분이면 패턴을 초보자도 뜰 수 있을 거예요. 잘 한번 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디자인을 보니까 먼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장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24에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장을. 자, 그러면 오늘 25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24, 1인치 더 플러스해서 25로 이렇게 가볼게요. 자, 먼저 25를 놓은 다음에 기장을 첫 번째 놓은 다음에 뭐죠? 자, 원형 패턴 뒷판을 뭐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 자, 이 정도인데 먼저 기장을 놔 주시고 카피. 자, 먼저 카피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가야 된다. 그죠? 품을 나가는데 예품을 딱 보니까 한 굉장히 넉넉해요. 허리도 약간 고무줄 튕겼을 때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보니까 품을 2인치 정도 한쪽 방향이 전체 8인치 정도 나가는 거 있죠? 품을 2인치 정도에서 H라인 똑바로 그릴 거예요. 자, 품 나갔죠? 자, 품이 나간 다음에 진동을 놔야 되는데 요 디자인 잘 보면 진동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저도 원형에서 2인치 정도 한번 파볼게요. 2인치 정도. 자, 2인치 나가고 2인치 팠어요. 제가 품을 좀 많이 그 진동을 많이 판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에 밴드 고무줄 처리로 스티치를 때린 거 있죠. 자, 그 위치도 표시를 할 건데 허리에서 자, 허리가 여기 있으면 허리를 밑으로 1인치 허리 밑으로 허리 원형 패턴에서 밑으로 1인치에서 여기로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어깨로 가볼게요. 어깨. 자, 어깨는, 자, 이 어깨를 평행하게 쭉 그리세요. 그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어깨점에서부터 4인치 정도 나갈게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건 5 원형 패턴을 뜨고 있어요. 원래 66 원형 패턴을 사용하다가, 66 패턴을 저희 사무실에서 입을 친구가 없어요. 자막녀가 5호라서 5호 패턴을 떠서 자막녀가 입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호 패턴을 뜨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이즈에 맞는 걸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깨에서 4인치 나가고, 자, 4인치 나가고, 자,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4인치 나가고 1인치 내리고, 자, 1인치 내리고 4인치 나가고 1인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곡자, 아니 요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근데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린 데랑 직각을 여기를 살포시, 여기 직각이 맞아야지 돼요. 직각을 맞춰주시고 한 1인치까지 직각이 맞으면서 진동하고 여기랑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러가게끔. 자, 그 다음에 목을 보니까 여기 카라가 이렇게 보이죠? 카라가 안에 폴라 티를 입었는데도 카라가 이렇게 딱 잠겨야 되기 때문에 목을 좀 파야 돼. 카라를 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을 4분의 1 정도 양쪽으로 팔게요. 4분의 1, 밑으로도 4분의 1씩 파고 다시 암홀자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골시예요. 그러면 뒷판이 끝! 쉽죠? 아, 오늘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오늘 여태까지 패턴을 계속 포기했던 분들도 오늘 패턴은 그냥 보고 있다가 바로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은 항상 패턴 뒷판을 놓고 위에다 올려주고 밑으로 약간 1인치 여유, 앞에 부분에는 오늘 지퍼가 달릴 거기 때문에 냉단문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고정. 자, 그 다음에 중심 카피. 중심을 카피해 볼게요. 중심이 비치는 대로 중심을 카피. 뒷판이 비치는 중심을 카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위치 카피해 주세요. 허리 위치 카피해 주세요. 앞판 원형을 갖고 올 건데 옆에 다트가 없죠. 그러니까 1인치를 내려서 그려줄게요. 자, 앞판을 그린 다음에 앞판도 2인치 나아가고 뒷부분을 비치는 데랑 똑같이 그려주시고 뒷부분 암홀 끝나는 선도 표시해 주시고 어깨 부분도 평행하게끔 잘 그려주시고 목도 4분의 1 파주시고 앞에 부분도 4분의 1 정도 파주시고 암홀자로 그려주시고 앞에 부분은 지퍼가 들어갈 거예요. 지퍼가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 들어갈 거고 자 밑단도 똑바로 내릴게요. 자 배불림을 주셔도 돼요. 배불림 주셔도 되는데 요럴 때 얘를 스티치를 좀 어떻게 보면 배불림처럼 얘가 똑바로니까 얘도 살짝 배불림 나올 수는 있는데 모양상 그냥 직선으로 가주시는 게 더 나아요. 얘랑 좀 봤을 때 뭔가 차이가 나는 거 여기랑 배불림을 주면 이렇게 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7788 99 되는 분들은 배불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차이가 나도 모양이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배불림을 주셔도 되는데 566 정도까지는 배불림이 없어도 품이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주시고요. 자, 어깨 또 여기서부터 뒷판을 재볼게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뒷판을 딱 쟀더니 5인치 자 여기네요.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 자, 그 다음에 4인치가 나가겠죠. 4인치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인치를 내렸어요. 그죠? 아까 뒷판에서 1인치 내린 애랑 얘랑 또 자연스럽게 연결. 자, 직각을 사포시 맞춰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자연스럽게 너무 파지 마세요. 너무 이게
곡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끔 얘랑 이렇게 연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앞판도 끝났어요. 오늘 패턴 굉장히 쉽죠? 오늘 패턴 굉장히 쉬워요. 오늘은 패턴이 쉬운 만큼 봉제도 굉장히 너무 쉬워. 그런데 손바느질이 얘가 이제 문제일 거예요. 손바느질 문제인데 자 패턴은 다 끝났어요. 이제 카라만 제가 뜰 건데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카라 한번 떠 볼게요. 카라는 차이나 칼라는 이렇게 쭉 맞힌 다음에 목둘레를 재볼게요. 3, 4, 1. 자, 앞판을 재볼게요. 4, 4, 3. 자, 두 개를 합치니까 한 8인치 정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8인치 정도까지가 될 거예요. 거기를 1인치 정도를 올려주세요. 여기 요 두 개를 합친 데에서 1인치를 올려준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요 올려준 데랑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1인치 올리고 여기가 8인치 요 두 개 합친 거 뒷목 앞목 합친 거. 자, 그 다음에 뒷목 여기서부터 뒷목 여기가 뒷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자, 이렇게 직각으로 딱 올려주시고. 자, 요 카라 넓이를 한 2인치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곡자로 연결. 자, 여기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직각을 맞춰 주세요. 여기 좀 더 지퍼 여기도 달릴 거예요. 자, 여기 뒷부분은 골씨로 가고 자, 카라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패턴이 굉장히 쉽죠? 자, 오늘 패턴이 굉장히 쉽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하기 전에 준비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지금 자, 준비물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앞에 지퍼 들어가죠. 지퍼. 지퍼는 요 3온스 지퍼, 플라스틱 지퍼를 준비했고요. 24인치짜리 지퍼 하나. 그 다음에 실 있고, 오늘, 그 다음에 고무줄 들어가야 되니까 고무줄 있어야 될 거고요. 오늘 면도 칼이 필요해요. 면도 칼. 자, 그 다음에 바늘. 바늘에 요 바늘이 하나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준비물이고 원단은 자 여러분들이 림바 그거 만든 거 원단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친절하게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제가 그동안 안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원단 폭을 어떤 폭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드렸는데 제가 대충이라도 해드릴게요. 준비물을 조금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울 양면지예요. 울 이중지. 울 이중지라는 거는 원단이 이중지 원단은 뭐가 있냐면 가운데를 칼로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르면 이중지 원단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요게 이중지 원단이에요. 이렇게 갈라지는 원단. 꼭 요 이중지 원단으로만 지금 요 조끼는 만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제 수업을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중지 원단을 구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요척이라는 부분, 요척이라는 게 뭐냐면 원단이 얼마큼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마 1야드짜리 맞자라고 하는 건데 맞자로 놔봤더니 자,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렇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카라를 여기서 뽑을 건데 딱 대충 봤더니 한마가 조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9치 주세요. 0.9 야드 주세요가 안 되니까 한마가 준비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 정도 준비해 주시고
이 사이즈보다 더 커도 여유분이 지금 남으니까 한마면 충분할 것 같아. 이 베스트를 만드는데 한마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울이라든지 뭐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그 삭가라고 그 털의 방향을 꼭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해서, 자, 얘 모종에는 지금 털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는 것 중에서 울이 저 캐시미어 좀 섞여 있으면 그 털이 있을 거예요. 그럼 털을 밑으로 떨어지게끔 밑으로 가게끔 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요. 패턴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골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다 놓으셨죠? 자, 그러면 앞판을 먼저 잘라 볼게요. 자, 앞판을 자를 건데 앞판을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접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보여드렸던 건데, 자, 모종류나 이렇게 약간 두툼한 것들은 나라시 하면서 진짜 한 번씩 때려주시면서 해야 돼요. 먼지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재단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그러면 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끝에를 딱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앞판을 딱 놓고, 자, 시접은 밑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어깨 2분의 1, 진동 2분의 1씩 다 줄 거예요. 2분의 1씩. 자, 이렇게 앞판을 다 하셨으면, 잘 보세요. 1인치에다가 1인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쭉 1인치로. 자, 이렇게 쭉 1인치 정도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 반인치예요. 반인치 시점. 자, 안에 고무줄을 안에 넣어서 터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단이 하나 필요해서 요 주름 분량, 고무줄 분량
요만큼의 두 배. 그러니까 요만큼의 두 배니까 여기를 쟀더니 22 정도. 한 44인치짜리 끈을 하나 자를게요. 그러면은 22. 한 요 정도 되는 끈이 여기 감싸야 되니까 한 2인치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2인치. 자, 이렇게 들어가면 몸판과 카라까지 이렇게 재단이 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면도 칼을 하나 준비하라고 했어요. 지금 요 디자인 보시면 리버시블 양, 그 핸드메이드, 그래서 양면이에요. 양면으로 돼 있는 건데, 흔히 이 핸드메이드를 만들 때는 원단을 가운데를 뽀갠다는 말을 해, 갈른다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원단들을 지금부터 갈라 주셔야 되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뒷부분이 있으면 원단을 딱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갈라주세요. 칼로 이렇게 살살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단 훅 하고 옆으로 나가면 원단 쓰지도 못해요. 살짝 이렇게 먼저 이런 원단으로 염습을 해보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살짝 갈른 다음에 너무 땡기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로 살살살살 땡겨주면서 갈라주세요. 자, 은근히 어려운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디자인을 골랐어요. 자, 이렇게 딱 놓고, 자, 이렇게 싹 놓으면서 여기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갈랐잖아요. 어깨를 지금 갈랐는데 어디까지 갈르냐? 아까 제가 1인치를 그려주라고, 1인치를 그리시라고 했잖아요. 1인치까지. 여러분들이 가르는 데를, 자, 이렇게 1인치까지 여기 딱 쭉 뽀개 해주세요. 갈라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1인치까지 다, 자, 요게 이제 아마 1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한번 갈라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카라에도 시접을 사방으로 이렇게 다 뽀개놨어요. 좀 갈라놨고 사방으로 다 갈랐고, 자, 뒷판도 이렇게 다 사방으로 다 갈랐고, 앞판도 이렇게 다 그 사방을 다 갈라서 놨어요.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이걸 갈랐어요. 지금 이틀 동안 갈랐는데 어떻게 옷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핸드메이드가 너무 힘드네요. 일단 갈르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고무줄, 지금 여기 고무줄 들어가잖아요. 고무줄 들어갈 때 뒤에도 고무줄이 그냥 하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뒷부분을도 천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천으로 쌓으려고 했더니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얘를 반으로 쪼개서 길게 2인치로 길게 자른 다음에, 2인치로 자르시고 이렇게 좀 갈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하나만 쓸 거니까 쭉 갈라서 놓으시면, 제가 지금 미리 갈라놨는데 이렇게 하나 한 줄이 쭉 길게 돼 있습니다. 자, 얘로 들어갈 거고, 자, 이제 미싱을 할 건데, 먼저 옆선을 미싱을 하는데, 이게 미싱하고 손바느질이랑 같이 들어가요. 핸드메이드는, 옛날 핸드메이드는 다 미싱 없이 했는데 요즘에는 미싱을 반반 섞어서 하거든요. 자, 보시면 뒷판이 있고 앞판이 이렇게 있으면, 옆선을 먼저 박을 거예요. 옆선을 박는데 미싱하듯이 두 개를 딱 해서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뭐냐면 앞판하고 요 두 겹이잖아요. 두 겹에서 요 얘와 요 끝에 얘와 박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선을 박을 때 이렇게 놓고 겉에 있는 애들 둘이만 이렇게 박는 거예요. 둘이만 이렇게. 얘만 미싱으로 반인치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얘만. 자, 겉에 나오는 애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기 위해서 겉에 있는 애 두 개만 잡고 미싱으로 쫙 양쪽 이쪽 박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겉이에요. 이쪽이 겉이기 때문에 얘 반쪽과 얘 반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미싱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밟히게 하고 뒤에 이렇게 놓고 반인치로 딱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으면은 뒷부분은 앞, 근데 겉은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핸드메이드 손으로 하나를 이렇게 싸서 여기를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싸서 이쪽을 자르고 이쪽을 싸서 이렇게 꿰매줄 거니까 조금 있다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바느질 하는 건. 이 부분은 손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어깨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안에 있는 애들끼리 먼저 겉에 있는 애들이 요 반쪽씩 박을게요. 이렇게 지금 얘네 두 개는 빼고 두 개는 빼고 얘네들만 이렇게 박아 볼게요. 자, 얘도 이렇게 어깨 박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고 얘네들은 좀 이따가 이렇게 감쌀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겉에가 이렇게 겉에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깨끗하게 겉에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이제 미싱은 어깨 옆에 지퍼뿐이 없어요. 그다음 다 이제 손바느질로 할 건데 자, 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박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딱 가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제껴 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포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신 다음에 자, 실로 이제 공구리기라는 것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꼬매주면 옆에가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가면서 뒷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이 옆에도 어깨도 할게요. 자, 안에를 이렇게 양쪽 다 어깨하고 다 이렇게 꿰매 주신 다음에 카라를 달아 볼게요. 카라를 이렇게 먼저 겉에 이렇게 안에까지 다 이렇게 꿰매 주신 다음에 카라를 달아 볼게요. 카라도 이렇게 달아 놓은 다음에 뒷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도 밑으로 내리고 위에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 하게끔 해볼게요. 자, 이 카라를 다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려서
자. 손으로 이렇게 자, 카라를 다른 다음에 시접 꺾은 다음에 여기다가 지퍼를 달아 볼게요. 자, 지퍼를 달기 전에 여기 뒷부분도 옆에 하듯이 밑으로 내리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에 시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꿰매 볼게요. 자, 꿰매 갖고 꿰매 볼게요. 자, 카라도 시접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 제낀 다음에 다려주세요. 시접이 양쪽으로 이렇게 다, 그리고 이렇게 다 꿰매줄 거예요. 그럼 카라를 달고, 자,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도 꺾어주세요. 자, 앞에 부분도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자, 밑단도 양쪽으로 시접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시접을 넣어주신 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돼요. 카라 다 하셨으면 돼. 지퍼를 달아볼 건데, 자, 지퍼를 달기 전에, 여기다 지퍼를 달 건데, 이렇게, 지퍼를 달기 전에, 지퍼를 달다 보면 여기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위쪽으로, 지퍼 다는 쪽으로, 요, 다대 테이프를 쭉 붙여줄게요. 여기 시접 끝으로. 자, 지퍼를 사이에다 물린 다음에 양쪽을 위에서 스티치로 때려볼게요. 시접을 넣었죠. 양쪽으로 시접을 넣은 다음에, 자, 여기를 손으로 이제 핸드메이드 손 바느질로 여기를 직각감침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잘 반대로 또 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쪽으로 둬서 조금만 이 터널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런 식으로 꿰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감싸 준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 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 반대쪽을 또 조금 갔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좀만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왔다. 또 이렇게 왔다. 반대 이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 사이를 터널을 이렇게 좀 통과시키는 거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통과 반대로 또 와서 또 통과 이렇게 그러면은 빼주고 그다음 이렇게 반대 통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가 깨끗하게 하고 사이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밑단들 쭉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고, 아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끈을 안에 고무줄 요 안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끈을 넣을 건데, 요 끈감을 1인치 터널을 만들 거 1인치로 안으로 다려줄게요. 아까 바늘 이렇게 쪼갠 거 있죠? 그 쪼갠 걸로. 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다 1인치로 이렇게 꺾어서 달인 다음에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에다 이렇게 놓고 스티치로 양쪽으로 박아 갖고 올게요. 자, 끈을 한 여기서부터 한 1인치 떨어진 데다가 터널을 놓고 자, 이렇게 안에다가 터널을 박아 주신 거예요. 자, 고무줄을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요거 고무줄 요거 당기는 거 이렇게 해서 물리신 다음에 쭉 밀어주시고, 자, 일로 통과를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완성을 아직 못했어요. 완성 못했고, 지퍼 달고 고무줄 넣고, 자, 요런 느낌에 아직 밑단하고 소매에 이렇게 감춰야 되는데, 공구리를 못했고, 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좀 쉽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시접을 넣어서 감추지 말고, 그냥 포기해서 그냥 낮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핸드메이드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포기. 그런데 형태적인 부분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실 분은 해보시는데 강력 추천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가르는 것도 힘들고 손으로 꼬매는 것도 힘드니까 바느질을 잘하거나 이런 것도 끈기가 있는 분들은 도전하시되 끈기가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으니까. 자, 지금 이틀 동안 만들었어요. 이틀 동안. 너무 힘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저 림빠가 또 더 쉽고 예쁜 옷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 만날게요. 안녕!